6월 24일 월요일 블루미디어 업계 주요 뉴스입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는 감독당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록해야 합니다. 또 범죄자는 가상자산 비즈니스 진입이 어렵고 미신고 영업을 하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 사이트는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송금인 수취인 정보를 수집 보유하고 필요한 경우 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16일에서 21일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제30기 제3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암호화폐 관련 국제기준이 채택됐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FATF의 권고기준과 주석서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현지시간 21일 암호화폐가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권고안을 공개했다고 코인데스크가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FATF가 미국 올란도 총회에서 공개한 가상화폐 규제 관련 최종 권고안에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자들 간 송금 시 고객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 간 송금을 위해서는 송금인 이름, 송금인 계좌, 송금인의 물리적 주소 또는 국가 신분증 번호, 수취인 이름과 수취인 계좌 정보를 밝혀야 합니다. FATF는 이날 성명에서 가상화폐 자산의 범죄 및 테러 목적 사용에 따르는 위협을 심각하면서 긴급한 이슈로 지목했습니다. 또 회원국들이 권고안 이행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세종텔레콤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블록체인 기술검증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세종텔레콤 주관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그로비스 인포텍 등이 협력해 추진해 나가는 이 사업은 미래형 대학 교육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학사정보 관리를 주제로 오는 11월까지 진행됩니다. 세종텔레콤은 주관사로서 사업관리와 블록체인 기술 연구개발을 주도하며 블록체인 인프라 환경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기술은 자체 개발한 BaaS형 프라이빗 블록체인 메인넷 블루브릭을 활용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데이터 현황 파악과 기술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환경을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인 그로비스 인포텍은 성적, 재학, 수료, 졸업 증명, 외부 교육 과정 증명 등의 개방형 자격 증명 서비스와 함께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위한 디지털 증명서 검증 서비스를 구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신지은이었습니다.